자, 오후 방송 한번 해볼까요? 말씀만. 집이 잘 돼가고 있나? 예, 여러분, 저는 이 게임을 아주 여유롭고 천천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예. 주민을 누구 내보내고 말고 하는 건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나는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이 원하고 하고 싶, 다른 사람이 보고 싶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쵸? 그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노래 부르고 있나? 히히히. 선물을 해줄까? 제가 메이첼을 영입했죠. 아주 귀여운 주민을 하나 입양했습니다. 지금 제시카 노래 부르고 있네. 아이, 귀여워. 너굴 쇼핑. 오늘 뭐가 있나 볼까 한번. 퀼로트 이거 없는 것 같아. 메탈 그죠? 와, 저거 봐. 표지 되게 멋있다. KK 메탈 마치 그저 예전에 메탈리카 패러디한 것 같죠? 그죠? 두두두두두. 마을이 있다. 제식한테 뭔가 쓰면 선물 주고 싶은데 좀 그걸 좀 사야 되겠다. 말고 옷가게에서. 아, 피터는 좀 저거 좀 그만 입고 다니지. 봉대 옷 좀. 여러분, 게임은 이 게임은요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무 하나 더 사. 비싸다. 누구 입힐까? 이건 됐고. 나팔바지는 필요 없. 바지는 안 입어요. 주민들이 우리 재미있는 게 바지를 안 입어. 그래서 얘한테 계속 말 걸면 그걸 하는데. 너한테 말하면 뭐가 있냐? 아, 피팅룸에 있는 걸좀 자유자재로 좀몇 별을 살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불편하게 해놨냐? 저는 대부분 그거 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 싶은데. 왜안 받냐? 제시카한테 옷 줘야지. 사리. 제시카 어디 갔네? 제시카 안녕. 얘 가질래? 사리. 심플한 운동복? 넌 화려하니까 이런 옷이 어울릴 것 같아. 짠! 예쁘다. 잘 어울려. 야구모자? 에이, 괜찮네. 넣어둬. 피터 제시카. 핑크 귀엽다, 그죠? 핑크 저입 모양 귀여워. 그래도 캤나? 돌도 좀 캐고. 5초. 좋아. 다
다음에는 저 섬을 어떻게 꾸며볼까? 과수원을 한번 만들어볼까? 나무를 한 군데다 모아놓을까? 어, 젤리 뭐하니? 젤리 안녕? 다음에 어, 체리 나무도 많네. 어? 올리비아 집에 있네. 올리비아 뭐하냐? 올리비아 안녕. 아이고 예쁜 올리비아. 수통펌프? 아 이거 있었.. 이거 알고 있지. 그러면 나중에 스파 그렇게 하고 스파 다음에 팔고요. 레시피 팔고 똑같은 거 있으면 그죠? 무슨 광어인가? 새로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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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다. 오늘 왜 이렇게 감이 떨어지지? 낚시에? 야 이건..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조급한가? 조급해할 필요 없죠, 그죠? 전혀 조급해할 필요 없죠. 아 여기 아, 여기다가 아 풀장을 어떻게 하나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풀장을 해변에다 만들까? 해변에도 만들 필요가 없지 풀장은, 그죠? 봐 해수욕하면 되니까 풀장을 어디다가 놓을까? 캠핑장 옆에 풀장 놓을까? 젤리 아이리스는 짐 싸고 있겠지? 그 전에 일소비는 뭐하냐? 아마 일소비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뭐지? 그거 어? 아유 박사 박사 트레이닝 하우스? 너 내가 받은 것 중에 심플한 운동복 줄게. 너 운동 좋아하니까. 나도 백합 있었으면 좋겠다. 백합 백합을 안 심었지? 잠깐만 여기 좀 이런 나무는 너무 경관에 좀 아이고 토끼가 부서졌네. 또 있지롱. 개방감을 해치니까 이런 건 조금 그쵸? 이렇게 하고 뽑아버리고 신발 가방 에스바 여기 풀장을 개장을 하나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부지를 좀 보고 이런 데다가 하천을 좀 이용해서 재미있게 꾸밀 수 없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지금 딱 하고 떠오를 때 해야 되는데 딱 하고 떠오르면 해야지, 그죠? 괜히 또 계획 없이 했다가 망치지 말고, 그죠? 저건 개구리인가?
여기도 슬로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슬로프 하나 놔야 되겠다, 여기다. 슬로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 벌레다. 박자! 잡았다. 짠! 초가 자라나기 시작하네. 여기 슬로프 하나 저기 저쪽에밖에 없네. 여기도 하나 또 하고. 아, 슬로프를 좀 해야 되겠다. 슬로프 건설해야 되겠다. 일단 저쪽에다 먼저 하나 하고요. 다리도 좀 멋진 걸로 바꿀까? 하천 공사가 생기면서 다리는 유명 유실해졌고 이제 그죠? 저기서 슬로프를 하나 더 만들자. 생각난 김에 해야지 이것도 그죠? 아 여기 뭐 아 대도 왜 이러냐 나 진짜. 아 가만있어 여기 들어온 김에 화석 감정하고 할 걸. 아 오늘 이렇게 좀 악구가 안 맞네. 가자 가자. 아 닭구가 안 맞네. 아구단가? 아다꾼가? 아구단가? 아,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아다꾸가 안 맞는다 그러나? 아니, 뭐지? 오! 아이고. 이제 화석을 감정해도 그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새로운 화석이 아니야. 다 한 번씩은 캐봤던 화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뭐 한 지금 몇 뭐 한 50일 했으니까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것도 발매된 지 한 2개월 되네. 어, 쟤 뭐야, 동전 던지고 있어. 멋있어. 약간 패트릭, 약간 옛날에 그 아일랜드 무슨, 그죠? 그런, 그, 아일랜드가 아니라 뭐지? 아일랜드 계통의 이주민 같은 느낌 있잖아. 그 뭐지? 대부에서 나오는, 대부는 이탈리아계지만. 어,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 보면 아일랜드 계통의 그거 나오잖아요. 이민자들. 그런 분위기, 어렸을 때, 걔네들 어렸을 때 분위기. Once upon a time의 그 어렸을 때 애들 그런 분위기죠. 다리와 비탈길. 비탈길 만드시고. 16만 8천원이나 드릴 필요 없지, 그죠? 이걸. 알았어. 오케이. 그다음에 돈 뽑아서 통장 잔액. 아, 통장 잔액 또 왜 이렇게 많아? 아, 대출 잔액이구나. 200. 9만 배. 가자!
빨리 보완해. 너 줄 게 뭐가 없나? 돈 안 줘도 되는데. 여기 슬로프 하나를 만들면 결정! 도영군? 응. 야하, 아싸. 조금 더 편해지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자,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하죠. 감사합니다.